배트릭 코치의 사인이 길죠. 예. 보는 시간도 길어졌고요. 맞아요. 이제서야 사인이 나갑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차와 방망이를 던졌고 최재원 보스가 쓰러집니다. 저게 포수의 방향이 됐다면 지금 타자 주자 아웃에 예. 제자리입니다. 네. 빨리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골반 쪽에 맞았어요. 예. 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방망이를 던졌는데 지금 방망이가 돌면서 맞았네요. 심판들이 여러 가지 예.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합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최재훈 포수 다행히 큰 부상은 일단 아니었고요. 지금 타자가 포수의 송구를 발견했느냐 아니면 주변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격 방해로 의해서 타자 주자 1루, 2루 주자 1루가 되겠습니다. 타격 방해요. 차은호 감독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최원호 감독은 이 판정에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지금은 방망이를 던졌거든요. 배트를 던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스윙을 했다면 홈플레이트 앞쪽에서 글러브에 걸렸다면 타격 방향이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배트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어필하고 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심 합의 끝에 타격 방해를 선언했습니다. 어쨌든 심판들은 최재훈 선수가 앞으로 남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맞고 들어왔다. 그런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배트를 던졌거든요. 확인하시죠. 네. 네. 배트를 던져서 최재훈 포수의 송구를 예. 당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오른쪽 옆으로 나왔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